자, 이 오른쪽 어깨랑 이 손이 힘이 빠져야지만 잘 던진다고 내가 지금 한 10번도 넘게 얘기한 것 같아. 이게 중요해서 그래. 근데 자, 이제 이걸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데, 자, 형이 예전에 골프 처음 배웠을 때, 그 초등학교 때, 그때 배울 때 보면은, 잭 니클라우스가 쓴 걸로 기억은 해. 쓴 책으로 나는 기억은 해. 근데 지금 약간 기억이 왜곡됐을 수도 있어. 어쨌든 거기 책에 보면은, 그, 채를 여기서 갖고 와서, 뭐 태평양 바다로 뭐 채를 던지라 약간 좀 이런 말이 한 적이 있어. 내가 얘가 가지고 와서 얘를 퉁 이렇게 던지는 느낌으로 약간 이게 좀 치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형이 말하는 던지는 거랑 이제 똑같지. 그리고 두 번째. 예전에 보면 그 쥐불놀이 나도 안 해봤는데 그 책에 보면 막 이 있지? 오른쪽 손이 쥐불놀이랑 똑같다고 해. 오른손을 이 오른쪽 이손 돌아가는 게. 근데 이 만약에 이 손을 잡고 있으면 얘를 잘 돌릴 수가 있을까? 아니겠지? 형이 지금 이렇게 지금 돌리고 있지. 잡고. 그치? 그러면 형이 얘를 지금 꽉 잡고 돌리는 걸까? 아니면 이 클럽의 헤드로 형이 이렇게 팔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걸까? 이거 그냥 잘 봐봐. 이거를 고민을 해? 요게 그거 아니야? 클럽 헤드로 그치? 하는 거 아니야? 이게 혹시? 클럽 헤드로 형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 그립 봐봐. 완전히 이렇게 놀고 있잖아. 맞아, 맞아. 근데, 자, 얘를 잡고 돌리면, 확실히 부자연스럽네, 이게. 뻣뻣하지, 벌써. 그러면 자, 형이 이 느낌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 골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손이 지금처럼 이렇게 부드러워야 돼, 무조건. 무조건. 이게 첫 번째야. 이게 안 되고선, 안타깝게도 잘치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있으면 요게 이제 이렇게 휘둘러지는 거거든, 손이. 이렇게 와서 힘 빼고. 이게 올바른 팔의 쓰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휘둘러지고 던져지는 거지. 근데 많은 분들이 잡아서. 아예 어깨 쓰임이 잘못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아웃의 차이가 그 궤도의 그 조금 차이, 그 차이가 아니고 아예 어깨 쓰임이 달라. 어깨는 이렇게 이제 좀 돌아서 써줘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방금 전에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힘이 빠졌나 안 빠졌나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정수 너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내가 채를 이렇게 돌려보는 거야. 백스윙 올라갔을 때. 형 봐봐. 힘이 지금 들어가니? 아니. 안 들어가지? 왔으면 이대로 이제 체중이동. 왼쪽 주고, 주고, 힙턴. 이런 느낌으로 스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부드럽네. 스윙이 이제 원리거든? 이렇게 스윙은 휘둘러져야 돼. 절대 잡고 여기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야. 근데 요게 돼야지, 좀 정석적으로, 그러니까 그 스윙의 원리대로 공을 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동작을 지금 정수 너도 마찬가지고, 그 아마추어 분들이 여기서 이거를 돌렸을 때, 생각보다 이 동작을 잘 못하셔. 여기서 잡고 막 이렇게 하실라 그래.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머슬 메모리가 그거를 모르는 거야. 그 이제 근육이 그 느낌을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계속 여기서 이렇게 휘둘러지는 느낌. 클럽으로 해도 되고, 이런 뭐, 광고 아닌데, 이거. 좀, 광고 아닌데. 이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요걸 하네. 자. 이게 자, 팔로 휘두르면 얘가 잘돌수 있을까? 뻣뻣하게 없지? 돌나? 그치? 그치? 근데 형이 원심력으로 돌면 얘가 팽팽하게 이제 돌겠지? 이렇게 돌려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헤드의 무게로 이렇게 도는 거거든? 그럼 이대로 이렇게 스윙이 돼야 돼. 오케이. 되게 중요해.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해보면 돼. 그래서, 형이 이 말을,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오늘 얘가 유튜브를 내가 찍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모양 맞추기를 하려고 해. 그 요즘 사실 조금만 검색해보면 골프 레슨뿐만이 아니고 요즘 진짜 정보화 시대잖아. 조금 그렇지. 검색해보면 이제 쫙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 진짜
많이 보셔가지고 이론적으로는 진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 테이크백 할 때 손이 이렇게 받쳐진 느낌, 팔꿈치가 몸에 붙으면 안 되고 여기서 딱 벌어지고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고 체중 이동 되고 여기서 딱 이제 이렇게 좀 돌아지고 약간 이렇게 돼야 되는 걸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모양을 맞추기 전에 아 골프는 이렇게 휘둘러지는 운동이구나 이거 이 원리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중요해 이게 진짜. 그러니까 형이 이거를 강조하려고 오늘 정수 너 바쁜데 내가 불렀어. 너도 요번에 그 형이 뭐 지금 진짜 중요한 시합이 있어서 지금 뭐 스윙 고치고 지금 스윙을 좀 바꾸라고는 얘기 못하고 요번에 좀 중요한 테스트 끝나고 그 다음 형이 알려준 대로 요렇게 한번 진짜 힘을 빼서 나는 과연 진짜 어깨에 힘이 빠진 건가? 약간 이게 좀 되나? 이걸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 오케이. 오케이. 요번에 해서 테스트 마무리 잘 하고 오케이. 잘해봐. 땡큐. 오케이. 어?